집에서 감자조림 할 때 엄마들이 뭐를 제일 실수하는 줄 아냐? 포슬포슬해야 되는데. 포슬포슬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잘 익는 거야. 너무 익히면은 완전 부스러지고. 또 안 익히면 서걱서걱대고. 서걱서걱이 제일 싫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맞춰서 그런 거거든. 그거랑 또 두 번째는 양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게 못 해. 근데 감자조림 양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오빠 거 그 감자조림 고추 감자조림? 고추 가루라고 하지. 고추 가루. 고추라고는 안 하지. 진짜 짱 맛있어. 뭐 반찬 가게 할 때 진짜 최고의 메뉴였지. 그렇지. 나도 친구예요. 오늘 그거 할 거야. 내일 먹어야 되겠다. 밥에다가. 기름을 쓰실 때 볶는 요리나 이런 거 하실 때 엄마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기름을 너무 적게 써서 그래요. 기름을 좀 적게. 자, 오. 그러지 마. 야, 이러지 마. 뚜껑. 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은 감자조림 한번 해볼 건데요. 감자조림이 그 익히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니거든요. 중간에 요거 하나만 딱 해주시면 되는데 그 요거 하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양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반찬에서 양념은 거기서 거기다. 그냥 1:1, 뭐 1:2 다 그게 그 소리지 뭐.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 오늘은 그 감자조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오늘 먼저 감자 두 개, 거의 뭐 크기가 테니스 공 정도, 남자 주먹보단 조금 작은데 한 여자 주먹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개 우리 지훈 학생이 잘 깎아놨어요. 예, 요 정도 좀 해줘야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준비했고요. 요거를 먼저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감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훈 학생? 떼굴떼굴 하잖아. 동글동글 하잖아. 잘라. 그렇지, 밑둥을 잘라야 돼. 왜냐면 이거 이렇게 이게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먼저 밑둥을 살짝 잘라주세요. 살짝 요 정도. 그럼 이게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르기 편해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쓸 거니까 이 정도 썰어주시고 굵기를 약 한 1cm 사이즈로 요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한 개도 똑같이 1cm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준비해놓은 감자는 물에다 담가서 하실 분들은 물에다 담가서 해주셔도 되고요. 물에다 담그지 않는다 그냥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조리를 하다 보면 전분기가 나와서 양념이 되게 끈덕끈덕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물에 담궈서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냥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감자를 이제 먼저 프라이팬을 준비해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라이팬 뾰롱.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요거 바로 불 땡겨주세요. 불 땡겨주시고 먼저 중불이는 약불로 해주시고 오늘도 역시 소주잔으로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용유 소주잔으로 한 컵 기름을 쓰실 때 볶는 요리나 이런 거 하실 때 엄마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기름을 너무 적게 써서 그래요. 기름을 좀 적게. 자, 오. 그러지 마. 야, 이러지 마. 뚜껑. 오 마이 갓. 소주잔에 물이 이렇게 소주잔에 물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바로 준비한 감자 그냥 때려 넣으세요. 때려 넣으시고 뚜껑 덮고 불은 중불이나 약불로 줄여주세요. 진정을 좀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은 최대 약불로 한 다음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한 개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돼요. 전분을 뺐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붙는 게 조금 덜하긴 해요. 전분이 있어서 좀 이게 눌러붙기도 좀 더 눌러붙으니까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뒤집었으면은 또 뚜껑을 덮고 1, 2분 정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지은 학생 이 양념 비율 또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양념 비율 1:2예요. 오늘 요 소주잔으로 1:2를 할 건데 1:2인데 이제 소주잔으로 하기 때문에 0.5:1. 먼저 0.5. 지훈 학생 0.5 뭘까요? 간장? 빙고. 간장입니다. 간장이고 그럼 1 뭘까요? 고춧가루? 아니야. 아니 나 그 감자 조림 먹으니까 고춧가루가 많이 있던데? 네, 고춧가루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 비율은 네. 짠맛, 단맛, 신맛을 얘기하죠, 우리 보통. 근데 1이 설탕일 리는 없잖아.
맞습니다. 1이 설탕이 아니라 물엿입니다. 조림에는 제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엿이 들어가요. 설탕 대신에 물엿이 들어갑니다. 비율로 1:2인데 소주잔으로 하기 때문에 간장 0.5대 물엿 1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한번 더 뚜껑을 열어가지고 얘네들 한번 또 뒤집어 주셔야죠. 이렇게 싹 뒤집으면은 애들이 벌써 노릇노릇해졌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살짝만? 어느, 살짝만 노릇노릇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밥이 양념? 아니죠. 양념하기 전에 먼저 고춧가루 한 수저 골고루 뿌려주세요. 골고루. 수북히 한 수저예요. 수북히 한 수저. 깎아서면은 두 수저 뿌려주시고 불은 꺼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간마늘 수북히 한 수저. 예, 이렇게 넣었어요. 왜 이거 지금 불을 끄는 줄 아세요? 맞아요. 분명히 아직 음식이 좀 서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 그냥 막 하시면은 홀라당 다 태워먹어요. 홀라당 다 태워먹으니까는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이 잔열로 충분히 고소하고 매콤한 이 고추기름이 나와요. 이거 막 고추기름 낸다고 막 프라이팬 불하고 하면 고추기름 홀라당 타고 시커매지고 그러니까는 불을 끈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양념 들어갈게요. 양념. 아까 0.5 뭐라고 했죠? 0.5 간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간장 0.5 소주잔으로 간장 0.5 이렇게 해서 싹 버주 주세요. 이제 불을 켜주셔도 돼요. 왜 켜줘도 될까요? 간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간장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타지 않아. 이거 약불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물엿! 물엿 하나 소주잔으로 하나 딱 채워가지고 물엿도 쫙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거예요. 이거를 살살 불 좀 어느 정도 세게 해주고. 내 최애 반찬. 최애 반찬. 그렇죠. 우리 지윤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이게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게 단짠단짠 요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좋아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볶을 필요 없고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안에까지 다 익고 양념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배였다고 보시면 돼요. 벌써? 그럼요. 포슬포슬해?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네요. 더 볶으세요. 네네네.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약불로 살살 그냥 양념이 타지 않게 뒤적뒤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은 안 넣어요? 물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오우씨 나 지금 너무 불이 셌나? 좀 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탈 것 같다? 그러면 소주잔으로 한 반잔 물 사 반잔만 넣어주세요. 그냥 봤는데 딱 눌러봤는데 좀 안 익는다 이러면은 소주잔으로 한 반잔 정도만. 그럼 안 타게 잘 익겠네? 그 안 타게 잘 익죠. 이렇게 볶는 요리에서 식용유만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도 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거의 다 됐다서 이렇게 딱 쪼개지죠? 끝난 거예요 이제. 벌써? 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치워놓고 예쁜 접시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접시에다가 놔주세요. 이거 진짜 남자여서 다 좋아할 거야. 이거 많이 좋아하지.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간 하는 게 그냥 단맛이랑 짠맛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야. 뭐든지? 응, 뭐든지. 모든 게 그래. 조림이란 게 뭐 별게 더 있겠어. 간 맞추는 게 진짜 제일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그 제일 힘든 그 간이 그냥 1:2, 1:1 이렇게 끝난다고. 그걸 모르니까 잘 못하는 거야. 자, 다 끝났어요. 여기 이제 마무리로 통깨 부셔가지고 넣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감자조림 끝났습니다. 감자조림. 젓가락을 들이대시려고요? 아니요, 드리려고요. 드리려고요? 아, 본인이 먹고 싶은 건 아니죠? 네,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완전 자, 맛있겠다. 자, 요거 제가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는 안에 있는 거, 지금 못생긴 거. 근데 벌써 포슬포슬해?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이것만 사가는 아줌마가 있는데 다른 건 안 사가고 진짜 얘만 찾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감자를 식용유에다가 잘 앞뒤로만 그냥 구워주시면 돼요. 앞으로 2분 뒤로 2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고추기름과 마늘기름 그리고 감자가 기름에 튀겨졌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애들도 좋아해요. 중학생보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풍미를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혼다시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되고 얼마나? 반수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형님들 누님들이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익는 거거든. 또 너무 푹 익히면은 너무 부서져버리는 거고 부서져버리는 거는 처음에 감자를 튀겨주면서 코팅을 해줌으로써 부서지는 걸 최소화로 하는 거고 그리고 덜 익는 부분 양념이 너무 빨리 졸아버리고 소강까지 확실히 익지 않았을 때 해결하는 부분은 그냥 물 한 잔 받아가지고 싹 뿌려서 그 수증기로 스팀으로 소강까지 쫙 익게 되는 거예요. 간도 괜찮아? 그러면? 간도 훌륭하죠. 물을 넣으면 간이 약간 싱거질 수 아니죠. 물은 어차피 다시 증발해버리니까 아,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어때요? 별거 없죠? 이건 뭐 야채 썰 일도 없고 야채 썰 일도 없죠. 근데 취향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청양고추 좀 써는 분도 있고 무슨 뭐 대파도 좀 썰어서 넣는 분도 있고 그건 개인 취향인데 전 그다지 감자 조림이나 이 감자에는 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넣는 건 조금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감자 음식 너무 좋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감자조림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별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이것만 있어도 돼. 이거에다가 그냥 밥 먹을 수 있어.